사상 최대 분기 실적 달성, 판가 인상을 통해 영업이익이 분기 90%나 성장한 이 회사, 그리고 여기에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밸류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회사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떠있죠? 바로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을 딱 들었을 때 어디지? 약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송원산업이 왜 어떤 식으로 이게 지속이 됐고, 여기 보시면 제목이 굉장히 강하죠. 사상 최대 실적, 향후 2 내지 3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벌었는지, 그 다음에 반도체 밸류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아침 브리핑 영상에서 반도체 소재 관련된 회사들을 소개시켜 드렸죠. 그래서 BH라거나 심텍이라거나 코리아 서키트 마찬가지로 오늘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 들어오면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화학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뒤 영상에서는 앞쪽에서는 이 회사 어떻게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리고 내년에 붙을 밸류에 대해서 어떻게 이 회사가 참여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영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땡겨서 보도록 할게요. 3분기 사당 최대 분기 실적 달성, 3분기 매출액은 26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자라고 하면 YOY 플러스 33%고요. 영업이익을 보자고 하면 301억 원으로 YOY 90%로 사당 최대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퍼센트가 있잖아요. 어느 부분으로 매출이 드러났냐라고 하면 산업용이죠. 산화 방지제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하는 업황이고요. 윤활 첨가제가 YOY 33% 올랐고, 또 기능성 화학 PVC라거나 PU 이런 쪽도 YOY 34%로 한쪽에서만 올라가서 이걸 이제 견인한 게 아니라 골고루 좀 성장을 했는데, 이 특히 이제 산화 방지제 같은 경우는 선적 지연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유지 또는 이제 감소를 하게 되었는데, 판가 인상을 통해서 매출액 자체는 증가를 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성 화학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회사에서 돌릴 수 있는 가동률에서 100% 풀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운임 그리고 원료 상승에도 타이트한 그 수급에다가 판가 인상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마진율이 개선이 됐는데, 이 판가 인상 같은 경우는 동사는 4월 23일에 판가 인상을 했는데, 통생 재계약 시즌이죠. 3에서 6개월마다 인상된 가격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2분기보다는 또 3분기, 그다음에 3분기보다는 4분기 판가가 더 높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여기인 것 때문이고요. 추가로 10월 7일에 인계 상하방지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상하방지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상하 계획 인상을 또 발표를 했어요. 10월 7일에. 그래서 윤활기후 첨가제도 7월부터 또 판가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10월 수출 가격이 1년으로 보면 34%,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마진율이 이제 또 개선이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4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당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이다. 판가 인상이 왜냐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적 지연으로 판매량이 3분기에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4분기 운임 좀 진정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매출도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에 이제 피크 찍고 3분기 이렇게 좀 쑥 내려가는 그런 영향이 화학 업종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3분기도 최대 실적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보시면은 송원산업이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아서 그런 건지 기관이 되게 오랫동안 샀죠. 그래서 저희가 리포트를 수급주 영상, 영상이랜다. 카페에 올라가는 수급주에서도 송원산업은 되게 자주 멘트가 나갔던 종목인 것 같아요. 처음 상승할 때부터. 그래서 오늘은 종목을 이걸로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 이제 호실적은 2에서 3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석유화학 피크아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논리는 공급 과잉인데, 이거 실제로 그게 호황기, 대부분의 특수화학은 호황기를 누리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송원산업에는 해당된다는 점이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좋을 거다 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요새 추세가 좋은 반도체까지 한번 같이 보자라고 하면, 이 기사는 11월 24일이죠. 아마 최근에 오른 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반도체 이슈가 있으면서 여기 이제 좀 상승을 하죠. 이때부터 12월 들어서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반도체 화학 물질 생산을 위한 생산력 확장에 투자하겠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정재 제조업체 송원산업은 반도체용 화학 물질 생산력 확장에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용 고급 특수 화합물과 원자재 생산 늘리고 제품군을 확장 및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구체적으로 22년 1월부터 당장 다음 달이죠. 다음 달부터 새로운 최첨단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IT 업계에서 최근 급증한 고급 특수 화합물과 원자재 수요를 충족할 물량을 이제 공급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이제 또한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화학물질에 대해 고품질 제품군을 개발하고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겠다라는 이런 기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직접 발표를 한 거고요. 이제 박동경 기사가 뭐 이러한 걸로 단연간 반도체 관련 제로 사업을 개발해왔고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성장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반도체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기관이 오늘 좀 매도가 들어왔어요.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계속해서 연기금이나 사모펀드가 진짜 크게 이제 이틀 동안 샀는데 오늘 살짝 배신을 때려서 뭐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어쨌든 뭐 내년까지 좋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수는 오늘 나쁘지 않았죠.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뭐 그렇게 막 좋다 할 수 없지만 그래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빠이.